맨시티가 PSG를 꺾고 A조 1위로 16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과거 제자였던 메시의 PSG 데뷔골에 패했던 팩은 이날 마레즈, 베르나르도 실바, 스털링으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으로 PSG의 M&M 라인에 맞섰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제로토보로 출전해 MOM을 받은 베르나르도 실바는 가브리엘 제수스의 결승골을 도운 것 뿐만 아니라 이날 왕성한 활동량과 정확한 패스로 맨시티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총 47번의 패스를 시도해 47개 모두를 성공하며 맨시티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우측 날개로 출전한 마레즈는 맨시티의 16개 슈팅 중 8개에 관여했는데 3개의 찬스를 만들고 5개의 슈팅을 본인이 직접 기록하며 베르나르도 실바와 더불어 공격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동점골을 기록한 스털링은 이날 득점으로 챔스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챔스 통산 23골로 잉글랜드 선수로는 루니, 스콜스만이 스털링보다 앞서 있습니다. PSG는 챔스에서 후반 선제골을 득점하고 패한 첫 경기가 됐는데요. 득점의 주인공 음바페는 이날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로 챔스 50번째 출전을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건 출전한 50경기에서 48골에 관여했고 29골과 1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맨시티는 이날 승리로 조 1위와 16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2017-18 시즌부터 5년 연속 조 1위, 16강 진출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는데 같은 연고지 팀인 맨유의 2006-2007 시즌에서 2010-2011 시즌까지의 기록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2020-21 시즌 첼시에 맡겨 준우승에 그친 맨시티는 과연 이번 시즌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